딱 찍어가지고 하나 해서 이거 우리 남편 한이 오늘 고생했어. 아유. 그래서 이렇게 한 이렇게 다 주시잖아요. 아, 제가 먹은 게 용궁 네. 치즈거든요. 음료를 부르죠. 진짜 시원한 음료. 네. 그리고 특히나 식감 자체가 진짜 회를 씹는 느낌? 그리고 네. 이 안쪽에는 치즈 들어가 있죠. 심지어 오늘 개당 매장에서는 5,000원 하는데 네. 용궁 치즈 가면서 용궁 게살까지 가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여기 드시는 간장, 고추, 냉이 소스까지 드리니까 같이 찍어 드세요. 솔직히 제가요, 이거 주문해놓고 이건 아직 아껴 먹느라고 못 먹어봤어요. 지금 처음 먹는 거예요. 진짜 아끼다, 아끼다. 네? 맛있죠? 치즈와 이거 탱글탱글한. 응? 와, 기가 막히는 좋아한대요? 진짜 이거는 실제로 부산에서는요, 진짜. 고객님들이 회 좋아하시잖아요. 회도 드시면서 네. 용궁 어묵을 회처럼 즐기세요. 손님들 아. 오실 때 그냥 바로 썰어서 드시면 되는 거고, 맞아요. 중요한 건 용궁 어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대사 어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많이 있어요. 드릴 거예요, 오늘. 많이 네? 드릴 거예요. 일단 여러분 보세요. 야채 말이. 요 탱글탱글한 거. 네. 이게 왜 이렇게 탱글탱글할까? 밀가루가 들어가 있잖아요. 냉장입니다. 네? 그리고 그 요게 하나하나 다 지금 보세요. 요것도 야채 말이 드리고 야채 손을 드리는데 이렇게 손가락에 딱 찍히는 모양. 네. 요 모양. 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 손을 거쳐서 응? 만들어지는 수제 어묵 네? 느낌으로 거기에다가 안쪽에 보시잖아요. 요게요. 야채 연기는 얼마나 이게 탱글탱글한지. 탱글탱글하면서 야채가 가득가득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보세요. 야채. 이거 그대로 쏙쏙 드시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씹히는 맛도 재밌고요. 그러니까 씹히는 식감도 좋아요. 우리 애들한테는 자꾸 저는 이제 네. 야채말이야, 야채손, 그리고 요거는 문어손 이런 거 주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씹히는 맛도 있지만 그 안에 또 있는 요런 야채와 이런 영양까지 영양까지 다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아유, 또 그래서 맛있겠다. 좋으신 거고 중요한 건 보세요. 용궁 어묵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구운 어묵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구운 어묵이 베이컨, 치즈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네. 기름이 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먹기에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네. 요거 드셔보시면 식감 자체가 약간 훈장이 나기도 하네? 되게 맛있네라는 생각 드실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핫바 중에서도 떡 들어가 있는 핫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떡말이도 들어가 있어요. 떡말이도 있어요. 요 떡말이 들어가 있는데 안쪽에 떡이 이떡 자체가 되게 쫀득쫀득해서 좋아하시는 거고요. 네. 요거 드실 때는 그냥 드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간식 같은 거할 때는 요거 나무막대에 꽃이 찍어가지고 아유 이렇게 주시면 딱이다 딱이다 이렇게 해서 케찹을 아유 딱이다 딱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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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가지고요. 네. 요거 남편분들 저녁 야식 우리 아이들 요거 해가지고 그냥 한 입. 아 맛있겠다 맛있겠어 진짜. 아니 어묵도 맛있는데. 진짜 애들 학원 갔다 떡까지 오고 쫀득거려 진짜. 그러니까 네. 학원 갔다 오고 그리고 공부할 때 이렇게 틈 사이 사이에 다른 건 안 먹어도 요거는 냅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 뚝딱. 그럼요. 하나 먹을까 하다 엄마 더 주세요. 두 개 먹고 세 개 먹고 네? 너무 맛있는 게 바로. 불에서 어묵이에요. 불에서 어묵이에요. 진짜 저도 너무 잘 사서 이번에 또 주문해야겠다. 근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하셔야 돼요. 3월 마지막 생방송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중국에서도 유커들이 고래사 어묵 드리려고 일부러 부산 가서 매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맞습니다. 맛을 고객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그걸 여러분 종류별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그 진짜 회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용궁 어묵부터 해서 네? 지금 용궁 어묵도 두 가지 종류 다 보여드릴 거예요. 게살 어묵, 치즈 어묵까지 드릴 네, 거고요. 거기에 또 있어요. 네. 옆에 보시면 떡말이 어묵 방금 보셨죠? 애들 너무 좋아하고 요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고 야채 네. 어묵에 문어 어묵까지 종류별로 파프리카, 땡초 어묵, 두툼, 사각 어묵 요거는 또 가마복구라고 해서 왜 네. 백화점 가면 이런 거 되게 비싸게 팔잖아요. 맞아요. 이런 건 여러분 다